어린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강단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목사인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빠는 늘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야. 좋은 설교를 달라고. 그러자 아이가 그럽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께서 좋은 설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그 밤에 거룩하고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 선생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 늘 이 셋을 데리고 다니셨다는 건 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그러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죠.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화끈한 제자입니다. 논리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아주 열정적인 패션의 그런 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베드로 못지않게 화끈합니다. 얼마나 다혈질인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주님께 얻었습니다. 고기 잡던 뱃사람들이라 그런지 아주 화끈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하면서 그냥 튀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셋을 왜 주님은 선호하셨을까요? 혹시 이 사실도 아십니까? 목사님마다 설교하실 때 그 방향이 다 다르다는 사실. 늘 좌측을 바라보며 설교하는 분, 요거는 좌파. 늘 오른쪽을 바라보는 사람, 요건 우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중도야. 와, 사람이 무섭다, 허공을 쳐다보고. 왜 다를까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럽디다. 에너지가 그쪽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해요. 설교를 술렁술렁하는 것 같지만 실상 설교자에게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쫙쫙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에너지가 날아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 왜 이리 설교 잘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긍정의 에너지가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리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된 거야. 나 이쪽만 보고 할 거야 지금. 아, 그래서 그런지 말이요, 가만히 보면은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가만 보면 설교할 때 결코 장로님들은 안 쳐다봐. 왜? 거기서 에너지가 안 와, 도대체. 늘 권사님들, 그저 할머니들만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아멘! 에너지가 거기서 무지무지 오는 게. 목사들에게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설교하기 제일 힘든 곳이 신학교라고.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잘하나 못하나 이걸 보기 때문에 아멘이 별로 안 나온다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신창신다가 변했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이죠, 에너지를 주는, 힘을 주는, 격려해 주는 제자들이 좋았던 거예요. 똑똑하고 머리 팽팽 돌아가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애들보다는 그래도 주님, 주님 하는 이런 제자들이 좋았던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걔네들이 뭐 특별한 게 있겠어? 그러나 심적으로 그 친구들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든든해. 그냥 좋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회 현장에서는 꼬갈대기보다는 여러 서로를 격려하는 동역자가 됩시다. 목회자들끼리는 격려가 필요해. 비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후배들, 주님이 선호하시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 충만한 사역자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그 밤에 거룩하고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 고침받지 못한 딱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나는 이 말씀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제자들 당사자들도 그것이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넌지시 여쭈었어요.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이에 예수님의 대답,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이 말에는 덧붙일 말이 없어요.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기도 없이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 그 이유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인데 그 7절에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여서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병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전문직이 됐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내심 그랬을 겁니다. 야, 그까짓 거 우리 스승님께까지 갈 것도 없다. 야, 그 정도는 나도 많이 해봤어. 그리고는 덤벼들었던 거죠. 아마도 이들이 말이죠, 그런 일을 처음 당하는 것이었다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던 거예요. 왜? 전에 많이 해봤거든. 전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많이 했대. 아, 그 정도면 이제는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한마디로 말했어, 그런 일들에 이제는 익숙해졌기에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했던 거야. 그리고는 실패했어요. 익숙해진다는 건 어떤 면이 좋은 겁니다. 일상사에서 서툰 것보다는 익숙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툽니다. 그러기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해도 될 것을 두세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정성이 들어가도 이만저만한 정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서부터 별 생각 없이 행하고 말하곤 합니다. 성의도 없어집니다. 감격도 없이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됩니다. 예배당이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영이 짜릿해지댔는데 이젠 예배당이 들어서면 누가 왔나 안 왔나부터 보게 됩니다. 왜? 예배당이 익숙하기 때문이죠. 성찬식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처음으로 들 때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는데 이제는 어느 것이 더 큰가, 어느 잔이 더 찰찰 넘치나, 아, 그 짧은 순간에도 그걸 봐. 어느 초신자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는데 곁에서 그 모습을 보던 집사 10호봉쯤 된 사람이 에이 뭘 그런 걸 갖고 하는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도무지 감격이 없어요. 능숙한데 감격이 없어. 주를 섬기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한두 해가 지나가면 어디로 갔는지 맹성맹성합니다. 기도 순서를 맡으면 며칠 밤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준비하랬는데 몇 해 지나가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거룩한 단에 올라서서 익숙하게 말이요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면서 명연설하듯이
판에 박힌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일을 합니다. 졸다가 깨어서도 시침을 뚝 떼고 거룩한 채 하면서 할렐루야 합니다. 물론 자기들 전공이지만 진지함, 진실함,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경솔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데도 요즘에도 주님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늘 나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십니다. 하시고 싶은 말을 늘 조심스럽게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슬쩍슬쩍 힌트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도 찬송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 이걸로 원하셨군요 하면서 눈물과 감동 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신 분이 나를 훤히 아시는데도 한 번도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주님은 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 너 괜찮겠니? 너 이렇게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겠니? 하시듯이 조심스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만큼 나를 존중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디 나에게만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누구보다 우리를 이미 다 잘 아시는데도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함부로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 함부로 내 생명을 앗아가지도 않고 함부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말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고집을 부려 자기 스타일, 자기 취향만이 옳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맙시다. 주님을 섬김에 너무 익숙해지지 맙시다.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숙한 성도, 성숙한 사역자가 됩시다. 아니 성숙한 사역자가 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서투른 사역자가 됩시다. 머리 팽팽 돌아가는 너무 뺀질되는 목회자가 되지 맙시다. 좀 순수하면서도 터프한 목회자가 됩시다. 너무 예의 바른 목회자가 되려 하지 말고 좀 야성미가 있는 순박한 목회자가 됩시다. 열정이 있는 권세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됩시다. 나는 성숙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차라리 서투른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를 앞두고는 이를 어쩌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같이 인간 냄새가 푹푹 나는 것이 어찌 거룩한 성도들의 진심과 성심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쩔쩔매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를 부탁받으면요, 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를 어쩌지 쩔쩔매는 가운데 만신당하지 않으려고 혼자 몰래 기도실에 무릎이라도 꿇는 그런 초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이지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다 사랑하다 못해서 이를 어찌 이를 어찌 하면서 밤새 고민하는 서투른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싶습니다. 야, 양 목사, 너 불쌍하구나. 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로 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신학과 목회 기술은 익숙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성과 그 심성은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교인들에 대해서도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그 익숙함은 장차 여러분을 변질시킬 겁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게 될 것이고 기도도 대충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힘 점점 사그라질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할 겁니다. 왜? 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늘 실패한 제자들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자칫하면 익숙함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갈 겁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결코 익숙해지지 맙시다. 그것들 앞에서는 늘 초심이고 늘 조심스럽고 늘 안절부절합시다. 신앙의 세계에서 서툴러서 망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초신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망가집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생활 마찬가지겠죠. 익숙해지지 맙시다. 그 섣부른 익숙함이 신앙적 교만과 나태 그리고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남자가 아침에 이불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를 탁 주워들고는 깜짝 놀랐어. 그 머리카락 하나는 자기 머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를 들고 정신이 혼이 나가가지고 그걸 손에 들고 방에서 뛰쳐나오면서 아내에게 외칩니다. 여보 여보 여보, 나는 이제 대머리가 되었어요. 마지막 한 가닥이 빠져버렸다고 대머리가 된 게 아니요, 이미 대머리는 진행되고 있었던 거지.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변하는 거 아니요, 갑자기 변질되는 거 아니요, 조금씩 조금씩 그 조금씩에 적용하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변질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 변질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점점 익숙해집니다. 두렵고 떨리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지 맙시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 늘 초심으로 삽시다. 기도합시다.